저를 교육부로 보내주세요. 질병 테스트 센터기 때문에. 이분이 백종원 엄청 미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간 언박싱. 네. 오랜만에 진실의 명치. 자꾸 잃어버리네. 이름 잊어버리네. 2주? 네. 명치는 언제 돌아오느냐. 예, 열아. 문의 글이 많았어요. 한 명이네. 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죽는 날까지 지적으로 살고 싶다. 저 정말 이런 고민해요. 늙으면서 새로운 거에 열려있고 이렇지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윈도우가 닫힌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그래. 음악을 듣지도 않고 네. 자기가 젊었을 때 들었던 맞아요. 익숙한 음악과 익숙한 네. 것들을 향유하게 되잖아요. 자꾸만. 저희 아들이 요즘 네. 우주에 관심이 많은데 네. 학교에 가면 뭘 배우냐는 거예요. 6살인데 오, 가면 비행기 조정하는 거 이런 거 배우냐는 거예요. 어머. 아이들이 다 자기가 저마다 배우고 싶은 게 따로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규 교육은 그렇죠. 회계라는 교육을 네. 다 배워야 되고 이게 네. 기본이 되어야지만 다른 네.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네. 저는 교육부로 보냈어요. 예. 수집가의 철학이라는 네. 책이고요. 무엇을 수집하시는 걸까요? 오, 궁금해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쇠덩이를 수집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수집해 오셨다고요? 예. 뭔데요? 진 같은 것도 수집하시고요. 뇌쇠 그릇, 뇌쇠 수저 숟가락 그런 게 막 네. 방 안에 막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거를 보셨을까? 네. 뭐 여행을 갔다가 네. 그 남편이 같이 사는 사람이 돌이랑 뭐 약간 그 나라에서 만든 이상한 토착신 같은 뭐 그런 거 돌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돌 너무 쉽니다. 송동 같은 걸로 만든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게 총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재질이었던 거예요. 가방에 넣고 다니는 그쵸. 순간부터 비가 내리고 그리고 계속 안 싸우고 계속 비행기 놓칠 뻔하고 그리고 막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거기 공항에다 버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사라졌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악기가 끼인 네. 그러니까요. 함부로 수집하면 안 돼요. 매우 찔리는 네. 책 제목입니다. 내 몸에 이로운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 그런데 우리 주름님은 네. 굉장히 네. 몸에 지금 저탄고지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 하고 계시나요? 위주로. 지금 이 책이 말하는 네. 좋은 식사법도 약간 그 저탄고지와 맥을 같이 하는 좋나요? 것 같은데요. 채식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 글루텐 프리 음식은 또 어떨까? 요즘에 또 글루텐 프리 식이 또 뭐 엄청 네. 핫하잖아요. 글루텐이 왜 안 좋은 거죠? 글루텐이 저는 빵 없으면은 좀 밀가루 못 끊겠어요. 무슨 빵을 좋아하세요? 아 저요. 아, 저는 치아바타 좋아해요. 아 치아바타 쏙쏙 들어가 올리브와 치아바타 사랑합니다. 질병 테스트 센터기 때문에 질병 테스트 센터요? 여기 요즘 또 핫하신 백 선생님이 네. 도전 요리왕. 이라는 책이에요. 아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어린이 책도 내시네요. 백종원 선생님 주인공으로 여기 등장하시나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한유석 교수님의 그래. 백종원 표 황금 레시피라고 그래가지고 얇은 아트. 네 이렇게 레시피도 들어가 있어요. 오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이게 중국 편이기 때문에 중국 요리 레시피가 들어있네요. 휘샹 러우스. 아. 뭐, 중국말 할 줄 아시나요? 아니죠. 아니, 뭐, 당연히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괜히 얘기했네.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백종원. 엄청 미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지금 시키고 싶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만화책이 나왔을 때 가장 열띠게 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소개한 책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책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책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합니다.